올스타즈 캐릭터 빵빵이 캐릭터들은 구겨져도 많이 귀여워요. 구겨져도 귀엽다. 크로우 빵빵이 크로우 세워져요. 빵빵이 크로우 귀엽다. 뒤뚱뒤뚱 뒤뚱뒤뚱 브롤스타즈 빵빵이 크로우. 빵빵이가 너무 구겨졌어요. 엄마 꽃이 두 개가 뚝 떨어졌다. 어떡해요? 너무 찌그러졌어요. 벚꽃 스파이크 빵빵이 벚꽃 다섯 개 꽃잎 짠 핑크색 한 장 흰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몸통 빵빵이를 만들어 볼게요. 핑크색이 보이게 위로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펴서 또 돌려가지고 반대편으로 또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접은 거는 잠깐 옆에 두고 이제 흰색 색종이를 사용해서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한번 펴서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펴가지고 흰색은 4분의 1의 작은 사이즈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위로 잘라볼게요. 가위로 4분의 1을 자르고 가위 할 때 손 조심해서 자르세요.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으면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한 번 펴서 돌려가지고 또 네모 접기. 그러면은 빗게요. 이렇게 폈으면은 여기가 위쪽이잖아요. 이 뒤쪽에 풀을 칠해서 이 핑크색의 정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풀을 붙일게요. 못 쓰는 종이를 준비해서 이 흰색의 뒷면에다가 풀을 붙일게요. 작은 색종이 흰색의 뒷면에 풀을 붙이고 핑크색의 중간에 딱 맞춰서 붙일 건데 접힌 선이 잘 맞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붙였어요. 그때 핑크색의 이 선이랑 흰색의 접힌 선이랑 일치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네모 선 두 개를 좀 더 진하게 다시 한번 진하게 한 번만 접어주세요. 또 펴서 또 돌려가지고 진하게
풀로 붙였으니까 다시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펴서 이제는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돌려서 세모접기를 두 번 할 거예요. 세모접기 두 번. 세모접기. 그 다음에 또 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쪽도 또 세모접기를 한번 또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펴보세요. 색이 보이게. 가운데 부분을 뾰족 튀어나오게 하고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으로 넣고 뾰족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양쪽 옆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삼각형의 세모 산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모 모양 산. 그러면은 여기 중심에 맞춰서 이 끝에 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 세모를 하나 접고 네 군데 다 접을 거예요. 이쪽도 접고 뒤쪽도. 그래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산의 맨 윗부분에 가져와서 딱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고 세모 두 개 접었어요.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또 산 모양이 됐죠? 산 모양 상태에서 중심에 맞춰가지고 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를 다 접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너풀거리는 쪽이 위, 한 겹으로 된 쪽이 아래. 이 너풀거리는 쪽을 이렇게 위로 두고 여기 양 끝에 뾰족한 부분을 접고 싶어요. 근데 이 너풀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 오른쪽으로 너풀거리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잡고 이제 접을게요. 여기랑 여기를 접을게요.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여기는 사이즈가 짧고 이쪽은 사이즈가 길고 여기 세모의 뾰족한 부분은 중심선에 닿지 않고 떨어졌어요. 한 0.34mm 떨어져서 접었어요. 여기 사이즈 짧게 여기 사이즈 길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그때 이 뾰족한 부분은 이 반대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위치 정도에 오도록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사이즈 짧고 여기 사이즈 길고 너풀거리는 쪽을 사이즈가 크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 또 접을게요. 그때 밑에 있는 이미 접은 선이랑 똑같이 일치하게 똑같이 접으면 돼요.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밑에 이미 접어놓은 선이랑 똑같이 일치하게 접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가 좁고 밑에 쪽이 더 넓어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 너풀거리는 날개를 이 사이에 여기 틈이 있어요. 이 틈으로 넣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핑크색 여분이 생겼어요. 그걸 또 한번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끝에 딱 맞춰서 접으면 돼요. 지금 접은 것도 이걸 올려서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날개를 이 지금 접은 여기 사이 이 사이에 이렇게 넣는데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넣으면 여기 핑크색에 여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여기 끝에부터 또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도 여기 흰색 부분을 살짝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으로 넣고 이렇게 4개 뒤로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뒤로 돌려서 여기 있는 이 날개를 이 흰색 사이 보면 여기 사이가 있어요. 이 틈으로 이 날개를 넣어주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여유가 남았으면 또 한 번 접어주세요. 또 접어서 흰색을 살짝 들고 또 그 안으로 넣어주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이쪽도 여기 흰색의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이 날개를 넣고 이렇게 핑크색이 남았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접어서 다시 이렇게 흰색을 들고 그 사이로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뒤 앞모습.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에 이 뾰족한 부분을 세모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세모를 그때 여기 딱 붙지 않고 여기 또 여유가 있어요. 이 세모의 끝을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이렇게 비슷한 정도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접은 거는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펴고 이제 지금 이거 접은 날개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두 개랑 뒤편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핑크색의 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위에. 그럼 입으로 바람을 넣어볼게요. 넣어서 빵빵이를 만들게요. 빵빵이. 빵빵이가 만들어졌네요. 빵빵이는 구겨져도 귀여워요. 풍선 빵빵이. 여기를 이렇게 네모 접힌 선을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네모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벚꽃 스파이크에 머리에 귀여운 꽃을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꽃은 조금 전에 사용하고 남은 색종이를 이용할 건데 이렇게 해서 남은 거 4분의 1을 또 사용을 할게요.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반으로 접어주고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또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한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꽃을 만들게요. 벚꽃. 그 다음에 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작은 네모 한 개, 두 개. 꽃이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만 사용할게요. 그럼 가위로 잘라가지고 사용할게요. 이거 두 개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작은 네모 두 개. 이제 꽃을 만들어 볼게요. 꽃은 작은 네모를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 접고 또 한번 세모를 접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세모를 접어요. 세모를 세모 계속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뾰족한 부분이 다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위로 자를게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거를 버리고 이것만 필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동글동글한 게 네 개가 있는데 가위로 정말 조그맣죠? 꽃잎 한 송이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버려주세요. 그러면은 동글동글이 세 개가 남았죠? 그러면은 동글동글한 부분에 여기 사이사이에 가위로 살짝 오려주세요. 오리고 펴주면 꽃잎이 여기 중간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거기도 마지막으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꽃잎이 6개인데 벚꽃 스파이크의 벚꽃은 5송이니까 끝에 있는 한 송이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겹쳐서 풀로 붙이는 거예요. 벚꽃 5송이 벚꽃 마지막에 있는 걸 풀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풀로 붙여서 하나를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짠.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뒷모습을 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딱 집어주세요.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은 네모를 세모 접기를 세 번을 할 거예요. 한 번, 또 반으로 두 번, 또 그 상태 그대로 또 접어주세요. 반으로 세 번, 세모 접기를 세 번을 접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연결된 쪽이에요. 여길 놔두고 동그랗게 자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는데 이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얘를 이렇게 살살 피면은 네 개의 꽃잎이 있어요. 네 개는 나는 필요 없고 세 개 하나 꽃잎을 잘라서 버리고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꽃잎에 사이사이를 가위로 살짝살짝 오려주고 이거를 피면은 또 여기 중간에 붙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가위로 한번 살짝 잘라주고 완성. 꽃잎이 6개인데 마지막 꽃잎끼리 이렇게 겹쳐서 풀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벚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풀을 붙여볼게요. 마지막 꽃에다 붙이고 마지막 잎끼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5개의 꽃잎에 벚꽃. 뒤를 이렇게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꽉 눌러주세요. 눌러서 납작하게. 그 다음에 5개의 꽃잎을 2개를 다 만들었으면 풍선 빵빵이에다가 붙일게요. 찌그러졌으니까 다시 바람을 다시 빵빵이로 만들고 여기가 옆모습, 평평한 부분이 앞모습, 평평 앞모습, 평평한 부분에 평평한 스파이크의 얼굴 부분 옆에 여기 사이에다 꽃을 꽂을게요. 이 사이에다가 납작한 부분을 꽂아주면 돼요. 이쪽도 빵빵이 얼굴에 옆에 여기 선에 꽃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얼굴 앞에서 보면 꽃잎이 3개 보이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벚꽃 2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완성. 이 벚꽃은 지금 살짝 껴둔 거니까 풀이랑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과 입. 눈과 입은 검정색 색종이로 오려서 붙여도 되는데 방구 이모는 사인펜으로 그릴게요. 빵빵이 눈은 동그랗게 그리고 엄마 너무 커졌다. 이쪽도 동그랗게 그리고 입도 그릴게요. 입도 엄마야 색칠해주고 너무 찌그러졌다. 너무 구겨졌네요. 그 다음에 얇은 펜으로 눈에 끝부분에 엄마야? 여기도 이쪽 눈의 끝부분에 짠. 빵빵이가 너무 구겨졌어요. 엄마 꽃이 두 개가 뚝 떨어졌다. 풀로 다시 붙일게요. 어떻게 얼굴 옆에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귀엽다.
얼굴 옆에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어떡해요? 너무 찌그러졌어요? 벚꽃 스파이크 빵빵이 벚꽃 5개 언니 짠 구겨져도 귀여워요?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내일은 크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